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8년 5월 파종한 파키포디움 유묘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파키포디움 파종법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있는 브레비카울 파종법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이들이 파키포디움 유묘들인데요. 추운 겨울을 나느라 모두 거실로 들어와 있고요. 좀 많지요?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상단에 있는 유묘 중 안쪽에 있는 파키포디움이 사이테스 1급 종인 암본젠세이고요. 앞에 보이는 종이 개아이입니다. 겨울 동안 볕이 약해서 가을보다 조금 윗자란 모습들입니다. 개아이는 대형종답게 아주 튼실하게 잘 크고 있지요. 실제로 보면 더 튼실하고 커다란데 화면에는 좀 작게 보이네요. 푸릇푸릇한 입이 아주 보기 좋지요. 지금 보이는 파키포디움은 암본젠세고요. 요 앞쪽은 호른벤세입니다. 세 번째 단에는 호른벤세와 댄시 플로럼이 자리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이는 것이 그락실리어스인데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저렇게 호리호리하게 크는 종들이 많고요. 이 앞쪽에 보이는 것은 에버넘입니다. 뒤쪽에는 브레비카울 류콕산트밋이 좀더 보이네요. 맨 뒤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와 볼게요. 뒤쪽에 동글동글 보이는 유묘가 백화가 피는 류콕산트미고요. 앞쪽에 입이 넓게 보이는 종이 덴시프로럼입니다. 덴시프로럼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강건하네요. 앞쪽에 보이는 파키포디움은 그락실리어스인데요. 그락실리어스는 좀 재배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많이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파키포디움은 제가 식물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반한 종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도 있구나 하고요. 다양한 수형도 아름답지만 노란 꽃도 참 이쁘게 피지요. 선구를 구입하여 수형을 감상하며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씨앗부터 키우는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파키포디움은 씨앗의 신선도 여부가 파종 성공의 열쇠입니다. 물론 적정 온도도 중요하고요. 구입한 시기가 파종 적기가 아니라면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가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파종은 60%는 직파로 40%는 키친타월 파종을 하였는데요. 바라는 개아이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 다음은 류콕산트미고요. 직파와 물파종의 발화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요. 암본젠세는 직파로 파종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발화율은 비슷한데 이모 후에 뿌리를 잘못 내리고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키포디움 씨앗인데요. 암본젠세는 씨앗이 검고 개아이는 씨앗이 크고 밝습니다. 씨앗마다 차이가 있죠. 물에 불리고 씨앗이 발화되는 모습인데요. 발화는 대부분 2주 이내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암본젠세는 발화가 좀 늦은 편이에요. 2주에서 1개월 사이가 발화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일 정도만 비닐을 씌워보았는데요. 처음 파종하시는 분들은 비닐을 씌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화가 많이 되었죠? 발화 초기에는 매일매일 얕은 스프레이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면서 2, 3일에 한 번씩 스프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파종 후 지금까지 성장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미 파키포디움 파종에 대해서 한번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설명 없이 사진과
보충 설명을 자막으로 올려놓을게요. 지금 파종하시는 분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작은 식물원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